여러분, 화려하게 이름을 날리는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훨씬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이,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복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들이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돌아가신 저기 청주의 좋은 교회 한영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이렇게 전원에 있는 아주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가끔 그 텃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채소도 심고 그리고 호박을 심어놓고, 이 목사님이 가장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에 가서 물을 주는 일이었대요. 이렇게 물을 주면, 호박을 심어놓고 이렇게 물을 주다 보면 이렇게 애호박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가지고 와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 먹고, 그 애호박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던, 한참 시간이 돼서 가을이 돼서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던 늙은 호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진짜 값어치가 있는 것은 쉽게 따다 먹었던 애호박이 아니라 끝까지 숨겨졌던 늙은 호박이 가치 있는 호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를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끝까지 숨겨진 늙은 호박처럼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 너 참 귀하다, 내가 참 인생을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임을 믿을 때 우리 성령님 앞에서 우리를 절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